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마무리 정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시 오늘 중요한 것도 이시 언행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높임법. 이또시 직렬 풀만 하고 반드시 나온다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그한 사실 좀 쉽게는 왔습니다높임법에는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가령. 어머니께서 본 어머니가 오시엇음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 오대의 주체 누가 오는 것입니까? 어머니 그죠 같이 주어로 높이는 것이죠 같이 해당 서수로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우린 주체 높임법이다 부릅니다 주체는 바로 주어를 말합니다 대개는 쓴 음아름인 시를 통해서 많이 높이죠 ,죠? 자 그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 듣는 이를 높게 이 썼은 표현입니다. 가령 말 듣는 이가 동생 철수 였으면 철수야 어머니께서 오셨다 하고 말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숨이달 승스로보아에은말 듣는 사람이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말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을 우린 상대 높임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 자, 그래서 문장은 되게 짧지만이 문장 속에는 사실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동시에 나온 것이라 볼수 있죠. 근데 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요 깨새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술로에이 오대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쓰나 죠죠시실은 이와 같이 시를 쓴 것으로도 충분히 이 오대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교사는 깨서 당연히 맞지만 가를 썼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온참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가를 쓰때꼭 지킬 것이 있습니다. 이 해당 주어가 높음의 대상이면 이 주어의 홍될 서수류에는 꼭 실을 가지고이주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를 높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깨쓰는 안 써도 틀링스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그렇죠. 물론 쓰면 더 좋겠지만요. 이것은 어느 것는 상관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 드렸다는 문장이 누구를 높였서 말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그죠? 다시 말해 부사의죠. 자 우리 구에서이 부사어를 객체라 부릅니다. 다른 말로 대상이라 부릅니다. 문장, 승문을 따지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두고 객체 내지는 대상이라 부릅니다. 사실 예지에는 객체를 높이는 쓴음할 의미가 따로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요한네개 정도의 동사들이다 겠다, 모시다, 여쭙다, 여쭙다도 맞고 여쭈다도 맞습니다. 이런 특이한 몇 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객체 곧 부사나 목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객체 높임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가 어, 일반 행정직은 물론이고 나머지 기타 직렬까지 높임법의 문제는 거의 이 문제였습니다. 이문장 속에서 이 말이 도대체 문장에 누구를 높이 썼을 말인가? 이문장 속에 나타난 높임법이 어떤 높임법인가? 그 높임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높임법에 대해서 중요함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출문제를 이용한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런 높임 표현 복합적으로 다 되는데 보니까 이 기사 상대도 있고. 서술의 주체도 있고 객체 모두 높이는 표현. 그러니까 이 괄호 속에는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과 또 객체 높임법이 모두 나타났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번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모시고 누구를 높였습니까? 할머니를. 목줄 높이고 있죠? 자, 목줄 높이는 것을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이것은 객체 높임법이거죠. 객체. 자, 들어가셨다, 가셨다. 이 시는 들어가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높여서 손표는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추체 높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요소에는 주체와 객체 높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말 듣는 이 상대를 높이는 표현은 없죠. 맞죠? 없습니다. 이번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말씀을 드리다 드리다 뭡니까? 드리다 배다 모시다 여쭙다 이것은 객체죠. 객체죠? 객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되죠. 객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될까요? 이건 뭡니까? 말 듣는 일로 높이는 것이죠. 말 듣는 이 바로 상대죠. 따라서 이것 객체와 상대 두 가지 높임 편이 있지만, 주체 높임은 없는 것입니다. 되고 자, 삼보십시오. 자, 김치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드리다. 아주머니께 그죠? 객체이죠? 하셨 주체이죠? 씁니다. 상대이죠. 그래서 주체, 상대, 객체 다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자, 4 보십시오. 뒤로 주시기, 주시다. 주체이죠. 바랍니다. 뭡니까? 상대이죠. 맞죠? 말등을 높이겠죠. 나 아, 주체와 상대는 있지만 객체를 높이는 말은 없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기출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양 속에서 이 말들이 문장에 누구를 높이게 었단 말인가? 그 높임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 있죠. 그렇죠. 높임법 자 많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높임의 종류 정도의 판별은할수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전에 높임법도 한번 제복습해 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라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높임법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높임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학교급식법이죠. 조리직 시험에서 식품위생법이 가장 비중이 높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않게 학교급식법 문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은 조리사로 근무하실 때 교육청 소속이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교급식법 관련되는 문제도 해마다 꾸준히 상당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문제 살펴봅시다. 다음은 학교 급식 부산 경비 부담 뭐 아주 기본 문제죠. 경비 부담을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자,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 시설. 시설 설비비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하죠. 대신 이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죠. 1번. 2번. 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거는 제 운영비는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한테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죠. 보호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아직까지 학교급식법상에 뭐야? 경비 그그 식품비의 부담은 법적으로는 보호자의 부담이죠. 보호자가 의무자이긴 합니다. 부담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이유는 요 조항 때문에 그렇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삼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사번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는 거죠. 원칙.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여전히 학부모 보호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다만 이제 3번 연결되죠. 그러나 그 식품비의 그니까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국가, 아 보호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식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경비 중에서 식품비는 여전히 보호자의 부담을 원칙, 법률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점을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루어졌던 단골 문제가 되겠죠.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마지막에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네 번째 문제는 요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교재에서 직접 찾아보시려면 학교 급식법 8조 경비 부담 그리고 9조 국가 등의 지원 관련되는 조항에 있는 부분이니까 교재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왕의 미치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로 가장 오른 것은 자이 문제는 최근에 교육 행정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직이 교육 행정직처럼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쌤이 교행 문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왕이 이제 평양을 살피고자 내려오시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했다. 외인들이 가득히 몰려와 성을 부니다 이종은 왕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거성부터 신라성까지 외가 가득하더니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을 쳤다. 도망하는 뒤를 급히 쫓아서 임나가락까지 공적 아, 임나가락까지 따라가 공적을 하니 항복했다. 해서 이 왕을 보니까 이제 평양 왕이 평양을 살폈다니까 이 왕은 아마 고구려 왕 고구려의 왕일 확률이 높아요. 평양이 이제 고구려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라가 도와주라고 했죠. 신라가 도와주랬다. 신라의 외인이 쳐들어왔다. 그러자 고구려 왕이 어때요? 도와주로 간 거네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신라죠. 신라의 수도 경주, 경주에 외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신라 왕이 내물마리간이에요. 내물마리간. 그래서 내물마리간이 이제 외구들 못 막으니까 광개토대왕한테 구원 요청했죠. 요청했고 관계토 대왕이 도와주러 간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계토 대왕이 AD 400년이죠. 400년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5만이죠. 5만에 기보병을 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고 당시 왜구와 손잡고 있었던 게 가야의 가야. 가야까지 격퇴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가야 세력은 금강 가야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금강 가야가 관계토 대왕의 공적으로 약해지고요. 가야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죠. 고구려 관개토대왕이 지금 남쪽이죠. 남쪽의 뭐 백제, 가야, 신라의 다툼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금강가야 중심의 정기가야 열명이 관개토대왕의 공적으로 무너졌다가 되겠네요. 1번은 이제 버풍왕, 2번은 미천왕, 3번은 뭐 성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줬던 그런 문제죠.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하나도 손안 대고 그대로 제가 가져갔어요. 보세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제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때 기억띠것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보시는 순간, 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닭고기계 뭐가 감소한다? 그냥 그냥 설렁설렁 구매하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잖아. 이렇게 공부하자도 이미 망했죠. 보는 순간 수요지 수요량인지, 오씨이두 개가 뭔가 다른갑다. 시험장에서 이거 느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거지만 여기 있는 수요량은 오로지 무엇에만 영향을 받는다?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돼지고기에 뭐가 감소하는 거네?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요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돼갖고 있다가, P1, Q1 돼갖고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이 뭐가 되면, P2가 되어버리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거네? 수요량이 P1에서 P1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탈락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닭고기의 수요량 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닭고기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닭고기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돼지고기에 뭐가 증가했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이런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D에서 D'로 다시 이렇게 옮겨간 게 뭐다? 이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체제 관계라고 여기 딱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되 있으니까 가격이 P1에서 돼지고기는 P1에서 뭘로? P2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양이 들어가야 되고 돼지고기에 뭐가 증가하네? 수요가 증가하고 돼지고기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틀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정도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우리 시험두번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언급이 안 됐던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시 꺼내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봐놓고 가십시오. 자, 수요하고 수요량 서로 다르다. 수요는 인구, 기호, 대체제 가격, 뭐 연관재 가격, 그다음에 소득의 영향을 받지만. 수요량은 오로지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